생년월일, 자, 불러주세요. 생년월일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 네, 뭐 점사를 보러 오셨으니까는 생년월일. 77년. 네. 4월. 네. 1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딱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딱히 뭔가 궁금하시거나 그쵸? 딱히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없으시다는데 뭐 때문에? 그냥 호기심으로 오신 거나? 뭐 제가 뭐 점사 신청해서 온 건 맞는데 그쵸? 뭐 사실은 뭐 궁금한 것도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사람을 알리려고 왔습니다. 어, 사람을? 지금 곧 있으면은 20대 대통령 선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두 많은 분들이 한 분을 좀 몰라뵙고 무시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좀 지지를 해가지고 좀 이 PD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허경영 선생님을 좀 알리려고 왔습니다. 이 방송 꼭 나가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이렇게 신청하셨으니까는 네,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면은 네, 그 허경영 대표님이라고 하죠. 지금 후보? 네. 예, 후보님이지요. 후보님에 대해서 대신 알리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럼 알리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목소리가 원래 조금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근엄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네. 뭐 편하게 하세요.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일으킨 박정희 비밀보좌관 출신이고 월남전 참전용사 그리고 IQ 430. 뭐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이거 430이 말도 안 된다 하는데 당시 이제 얘기들을 막 들어보면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고 삼성 이병철 회장 양아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똑똑했으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줬겠냐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마을운동도 허경영 총재의 아이디어고 전쟁도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GDP 소득이 어찌 보면은 그 삼성 때문인데 삼성이 크게 된 계기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의 주역이 허경영의 그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물론 이게 좀 뭐 무궁화 발차기 촉지법 공정부양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나도 모르겠고 나도 이제 하늘 공과 갖고 이 총재님 한번 만나 뵙다니까. 아, 보셨어요? 예, 아련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래 보면은 좀 나를 좀 이상하게 볼 줄 몰라도 허경영 총재님 그 에너지 받으면은 진짜 아픈 사람도 낫고 예. 그 뭐 뭐시고 그 영상 찾아보이소 그 우유가 우유에다가 허경영 총재님 스티커를 딱 붙였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안 썩어. 이야 뭔 개소리야! 그런 우유가 있습니까? 봐 선생님 제가 좀 예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니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진짜예요 진짜. 신기했어. 아 그렇구나. 그 신령님 같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뭐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종교는 아니고요. 허경영 총재가 1년에 예? 종교단체가 세금을 냅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혼자서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려고 세금을 40억씩 50억씩 내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어? 대통령 되면 월급도 안 받겠다 하고 항공비도 본인 돈으로 다 쓰고 나라 사람들 국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부 세금으로 정치에 나가는데 500억씩 받아 나가는데 이 허경영 총재는 본인 돈으로 다 하겠다 안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돈 스스로 개인 능력으로 돈 벌어가 정치에 나와가지고
국민 살리겠다고 지금 힘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들 1억씩 주고 국민들 150 주고 생각해 보이소. 근데 그거 진짜 준대요? 안 줍니다. 아니 줍니다. 줍니다. 안 주면 어떻게? 양적 완화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이소 선생님도. 안 주면 진짜 사퇴한답니까? 예예 예. 아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두 달 이내로 준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돼갖고 그거 안 주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걸 못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일본이 지금 국가 부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본이 한 260%.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압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국가 부채율이 제일 낮습니다. 45%. 그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국민 부채율은 한국이 제일 많다고 해. 자 그러면은 국가 부채는 이자만 나가는데 국민 부채가 2천조 납니다. 2천조.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이자만 100조가 나가는데 아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조가 나가는데 지금 이 사태로 왔으면 양적 완화 허경영 총재님 말씀대로 예? 네. 그 양적 완화 해가지고 국민 부채 갚아라고 1억씩 벌리고 양적 완화 2천조 해도 국가 부채율 100%도 안 돼. 일본이 260%라니까 일본이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많이 아십니다. 8천조를 양적 완화해가지고 국민 경제 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 미국은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한테 2억 가까이 돈 주고 독일도 그렇고 뭐 몇 나라 그래요. 실제로 찾아보고 있어. 한국은 뭡니까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뭐 100만원 이 말입니까 이게? 이거 갖고 뭐 아들 과자나 사주고 끝나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그건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뭐 1억 받고 150만원 받으면 사람들이 일 안 난다 하는데 그래 되면은 생각을 해보이소. 진짜 희망 없던 사람들은 더 힘나고 일하게 된다니까. 예. 그리고 난 더 백수 될 것 같은데 더 놀 것 같은데 그럴 사람들은 애초에 원래 근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뭐 다 필요 없고 선생님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회 이런 데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시니까 하경영 대표 후보님이 좀 관심이 좀 갑니다. 왜냐 뭐 당선이 자자자 예, 됐습니다. 이제 허경영 총재님 되면 되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갈게. 아, 네, 아 이렇게 이제 가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히 가세요.